네, 오늘 뉴스 키워드 식량 가격입니다.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죠. 뭐 식료품, 비주류, 음료의 물가가요.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. 앞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등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. 뭐 정부에서 여러 대책을 시행 중이긴 한데요. 당분간 이 물가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뭐 단순 코로나19뿐만 아니라요. 러시아, 우크라이나 갈등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. 이 우크라이나가요. 또 세계 5위권 밀수출국이라고 합니다. 세계 식량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농업주, 사료주도 함께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죠.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장에서 곡물 관련주, 비료 관련주들 상승력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금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28% 넘게 상승력 보여주고 네. 뭐 팜스토리, 뭐 한일사료도 같이 다 올라가는 그런 추세들인데 여러 이슈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네,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아까 제가 CJ 프레시웨이도 선정을 해드렸는데 네. 오늘 뭐 테마성 이슈로 좀 올라오는 게 많지가 않아요. 뭐 주요 이슈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었죠. 에코프로, BM이든 효성 TNC든 이슈는 있었는데 좀 좋지 못한 이슈다 보니까 그래서 그나마 좀 좋은 이슈를 좀 쥐어 짜서 찾아보니까 아침부터 약간 비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. 예. 그러면서 또 같이 움직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이런 사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일단 글로벌 식량 가격 지수가 최근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. 뭐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콩 관련된 가격인데요. 예. 옥수수 관련된 선물 차트인데 계속해서 최근에 보시면 우상향 기조 좀 네. 이어가고 있죠. 그래서 작년 4월 달 고점대를 좀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 보신다라면 이런 식량 자체 가격세가 일시적인 것은 아니지 않나. 최근에 유가도 계속해서 좀 고점 행진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,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런 부분들로 계속해서 파급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좀 날씨가 많이 풀리긴 했습니다만은 올해 그전보다 좀 많이 추운 겨울을 좀 보내고 있는데 이 매년 그 극심한 그 기온차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런 기후 변화가 좀 심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농산물 재배가 재배율이 떨어지는 게 있고요. 또 하나가 이런 그 농산물, 축산물 이런 부분들이 노동력을 많이 차지하는 산업입니다. 예. 근데 코로나 때문에 관련된 노동자를 조달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. 그러다 보니까 생산 자체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중복해서 겹쳐서 지금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 농산물 관련된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.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이 농산물이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들이 좀 부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그 소나 돼지나 뭐 닭이나 오리나 이런 동물들의 사료용을 쓰는 게 대부분 농산물로 활용이 되지 않습니까? 예. 옥수수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서 어떤 축산업까지 이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가 나오고 있지 않나. 그래서 농산물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이 약간 비료 관련된 섹터가 같이 움직여주고 있고 또 축산물하고도 연동성이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 사료 관련된 기업들이 같이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비료주들은 조금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부분들을 포착이 되고 있고 사료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히려 좀 상승폭을 좀 키워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팜스토리가 12%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. 뭐 한일 사료는 좀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2%대. 예. 하지만 장중에는 한 10%가 넘는 상승을 좀 보여줬었고요. 미래생명 과학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뭐 상한가에 진입할 기세를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사료주들도 전체적으로 고르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오늘 하루만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예. 근데 그 전에 흐름을 보신다라면 작년 뭐 3월달, 4월달의 흐름들 이때 아까 제 선물 차트 보여드린 것처럼 콩의 그 옥수수 가격이 계속 고점을 갱신했을 때였죠. 그리고 5월달, 그리고 뭐 10월달, 이번
이번에 흐름도도 이렇게 연속해서 보신다라면 다른 종목군들도 마찬가지고 한번 이 탄력이 붙었을 때는 단발성으로 끝나기보다는 조금 연속성을 띄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오늘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라면 약간의 움직임의 편차는 진폭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대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. 또 어쨌든 시장에서 지금 뭔가 기댈 곳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이슈가 있는 쪽이 움직인다라면 시장이 만약에 내일 뭐 한 뭐 3% 4% 폭등세가 예. 나오지 않는다라면 이런 쪽에 대해서의 관심은 다시 한번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